네,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TF를 지난주에 우리 당이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1차 TF 회의를 갖습니다. 민생을 챙겨나가는데도 빈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 폭탄,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인상 법정 상한선인 30%까지 급등하고 있고 이 폭탄을 맞는 가구가 30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2017년에 5만 가구 정도가 재산세 상한선까지 올랐는데 2년 새 5.6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의 시발점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집권 초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저는 5년 내내 계속될 이 기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이렇게 국민 갈라치기 하면서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이렇게 중산층을 정말로 고통에 빠지게 하고 중산층의 고혈을 짜는 식으로 이 세금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강남 집값, 강남의 부자들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공시 가격이 급등한 곳은 마포, 용산, 성동, 소위 마용성이라는 곳과 동작구 이런 데인데 이 부촌보다는 중산층이 밀집한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남의 공시지가 2.6배 오르는 동안에 성동구는 110배, 금천구는 119배나 뛰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조세 제도 운영입니까? 어떻게 세금을 110배, 120배씩 이렇게 올리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자들 때려잡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은퇴 고령자들 세부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집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를 전월세 인상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결국은 집 없는 서민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권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정권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의 소위 핀셋 증세, 부자 증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민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이런 증세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이 정권이 결국 서민을 위한 정권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조국 딸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결국 조국이 셀프 발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미 지적이 있었지만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수법과 좀 너무나 일치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영화 기생충에서는 그 아들, 딸들이 직접 위조를 하는데 이 조국 일가는 부모들이 그것도 위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화 속 일가는 그 가난한 냄새 나는 반지하의 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국 일가는 향수 냄새 나는 강남 좌파입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일부가 결국은 빠져나가는 그런 결말로 끝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일가 전체 다가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